빨리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희 어, 어차피 그럼, 잘 모르시니까. 방송 많이 하니까 아니까 빨리. 네. 어, 이쪽 이제 네. 빨간 옷부터.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음악방송 1년 4개월째 하고 있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근데 서울대 출신이래. 어, 서울대 경영대라 이제 조금, 근데 이제 좀 단점이 있어. 뭐, 어떤 거요? 너무 척척해. 아, 근데 네. 아프리카 최고의 브레인 두 명을 만났기 때문에 저희도 안 밀리죠. 안 통하지. 네, 저도 안 통하죠. 아, 저도 세종대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너 처음 봐서 진짜 많이 봐준 거야. 그냥 이제 1대1이고 이제 어. 많이 배려하고 이제 이랬는데 뭐? 너가 뭐 무슨데? 전 세종대. 어, 진짜로? 아, 입학만 진짜겠냐? 하고 졸업은 아니, 세종 사이버대학교요. 예. 네. 아, 형은요, 형은. 네. 어, 나는 뭐 그냥 공고지. 어. 저는 BJ 한이라고 합니다. 21살이에요. 와. 어, 근데 왜 이렇게 말투가 시건방져? 그러니까, 어? 자기가 이쁜 거, 나이가 깡패다, 어, 이거야. 그러니까 하은이는 좀 이제 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 아~ 그냥 전 어. 얼굴에 써져 있는데요? 뭐라고? 중졸? 아. 어, 검정고시도 안 봤어? 네. 어, 이 친구. 어~ 검정고시도 안 본 중졸은 이 바닥에서 최고 엘리트에 속한다. 네, 제 매니저가 이제 여비제이 많이 봤잖아요. 어. 제일 이쁜 여자 비제이로 하은 씨를 뽑았어요. 야, 근데 그 새끼 잘라야 돼. 진짜로. 어디 매니저가 시골고 어, 어, 어. 게스트 역행을 막. 아, 얼굴 평가 그거? 막, 어, 뭔가 사심을 갖고. 아,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 이거, 이거, 그런 거는 안 돼. 어. 아, 근데 이제 좀 이런 말 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서울대에 나왔잖아. 좀 저렇게 좀 중졸인 친구들 보면 좀 어때, 솔직히? 어? 그게 뭐, 똑같이. 아니, 아니, 그래도 좀 약간 있는데. 못 배운 티가 좀 많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봤을 때도 이게 좀 답답한 게 아직도 이런 좀 모범생 이제 이런 좀 스타일, 말투도.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아프리카 이제 이쪽에서 성공하려면 그런 거 싹 버려야 돼. 모범생 말투요? 어? 그럼. 아니, 모범생 말인데 벌써 복장도 모범생. 어? 오늘 그래도 요 하은이 이제 역행 이제 입고 하니까 좀 마인드를 좀 보고 배워. 아니 이제 어? 제 아무리 서울대생이라도 이 바닥에선 하은이에게도 밀리는 지우다. 어우, 뭐 요쪽도 이제 벌써부터 뭐 놀러 와 계시네. 네, 그러네요. 놀러 와 계시고 네. 딱 이럴 때 여러분들 요즘 이제 트렌드가 이거래. 네. 어? 이런 같은 거 이제 차 같은 거 이제 딱 이렇게 살짝 이제 유니밴 여기가 이제 유니밴이 이제 우리나라 업계 최고라 그러더만. 어, 저도 그걸 들었어요. 맞아요. 업계 1위. 업계 1위 뭐 한 40% 정도 점유율 되는 이제 요런 데인데. 이제 요런 데도 이제 이게 이제 좀 수납이. 우와. 이렇게 해서 아주 넓다, 넓다. 어, 이런 거 괜히 잊어버리니까 얘들로 수납하세요. 어. 유니밴이 수납 하나는 기가 막힌다. 어, 가방도 들어가요? 어우, 가방, 어, 딱, 딱. 야, 장난 아니네. 수납. 와, 이렇게 길어. 봐봐, 봐봐. 와, 나 동굴인 줄 알았잖아. 어, 다 여기 좀 수납을 다 넣어놓으세요. 와, 예? 터널인데? 안 끝나는데? 이게 이런 이제 수납 네, 공간이 네. 이제 이렇게 많이 있어야지. 야, 와, 야, 대박이네. 아, 이거네. 야, 이거네. 봉성이와 하은이가 직접 캠핑카 안에 누워보는데. 아니, 발쪽으로 해서 아니지. 아, 잠깐만. 이렇게 이제. 야, 야, 넓다. 넓지? 와, 진짜 넓어. 야, 미쳤어. 이거 세 명이서 할 수도 있어. 아까 위에 이제 또 무드등도 있고. 이제 옆집도 뭐 이제 벌써 이제 뭐 다 차박 들어오고. 네. 요즘 그래서 이제 SUV가 이렇게 잘 팔리는 거야. 네. 저 아프리카 TV인데요? 아프리카 TV 한 번 보셨나봐요. 왜 왔냐? 왜 왔냐? 지금 저 차에서 거진 네. FBI 요원들처럼. 아, 이거 다 보고 있는 거야. 요즘 워낙 사건 사고 많아서. 왜냐면은 우리 둘이 있으니까 불안하대. 그래갖고 여차 식구 하면은 이제 바로 투입해서 이제 방송 이제 좀 진압할 수 그치, 있게. 아, 그 영화를 보면 그 유튜브 연코님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아, 우리 유튜브 연코님이 와 1000개를. 야, 유튜브 연코님이 누구시지? 연고성 박광호 화이팅. 아, 염코 저 새끼가 나름 원래 그래도 네. 염코 방송을 좋아하잖아. 어, 예. 어, 간만에 알았어. 오늘 유튜브 분량 많이 뽑아줄게. 별풍선 쏴주니까 좋다는 광우다. 야, 낚시터 저기 좋다. 아, 좋다. 아, 카약도 저기 저렇게 타고. 와, 미쳤다, 여기. 오. 야, 이거 낚시대가 엄청 길어요. 어. 전문가에게 낚시를 배워보기로 했다. 아, 지렁이 안 물어. 괜찮아. 아, 왜 이래? 아, 저기 봐, 야, 나 지금 지렁이가 너무, 아,
지렁이 껴주시는 것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그거는 저희 소임은 그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지렁이 껴주시는 거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희 소임은 그럼... 이제 낚시를 하는 방법. 아,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렁이랑 별로 친하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결국 대북 공작원 출신 광우가 나섰다. 네, 이게 잘하고 있어요? 잘해요? 어때요? 지금 지렁이 끼고 있어요. 잘할 것처럼 이러더니만, 야 너네는 지렁이 누가 껴? 저 하은이가 껴요. 야 거봐라. 이런 저는, 거 원래 나오면 여자 가는 거라니까. 저는 낚싯대에는 던질 수 있어요. 아, 그건 누구나 다 던지지. 쟤도 뭐 노래만 불러보고 뭐했지? 형 역시 형 궁금만 해서 그런가 별로 이런 거 아는 게 없네. 자, 새끼 한번 보자. 낚시하고 염태우 갑니다. 자, 쏴! 아! 어? 뭐야? 어디 갔어? 와, 가운데 퐁당. 와, 미쳤다, 이거. 와, 잘했네. 폼은 좀 어설펐는데. 낚싯대 성공적으로 던져서 그저 신난 보성이다. 야, 그래. 제 지렁이 와, 왜 이렇게 못 꽂아? 아이고, 아, 이제 하나 꽂아. 아, 렛츠고! 드디어 지우가 던질 차례. 확 그냥 물로 뛰어들었어. 어디가 올라갔어? 올라갔어. 와! 존나 멀리 나갔어. 와! 네가 아까 한 절반 나갔거든. 아, 무슨 소리세요? 한 저 저기까지 3분의 2 정도만 나갔네. 아니 너 한 가운데 앉았어. 와, 잘 던지네. 잘하네. 아 근데 요번이 네. 이제 뭔가 맨날 방송하기 좀 정신없고 이제 이랬는데 네. 오늘이 그래도 뭔가 조금 그것도 여행 온 기분 들고 좀 그러니까요. 살짝 그렇다. 어? 어. 야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가 안 잡힐 것 같아. 안 잡혀요. 그냥 네. 빨리 가자. 가자. 낚싯대 대강 던져놓고 그저 술 마실 생각뿐인 광우와 보성이다. 이따가 여러분들 놀다가 와서 이제 확인해보고 이제 이러면 되죠. 와 뭐야? 야 근데 저기 진짜 올라가서 아까 너네처럼 둘이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은 없던 것도 막 그냥 생기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어? 와 뭐야? 올려가세요. 야 개방감이 우와. 여러분들 우와. 여기 뭐 마치 위에가 이렇게 뻥 뚫리네. 침대도 진짜 되고 진짜 좋긴 하다. 여기서 와 진짜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차 두 대로 해서 이렇게 커플끼리 만약에 2대 2로 와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 술 먹고 뭐 그냥 이제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은 어 진짜 이게 되게 사랑이 엄청 싹 트겠네. 아, 무조건이죠. 그렇지 어? 그거 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사랑, 어? 사랑 나누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와, 진짜로 이게 커플끼리 오면은 그럼 이제 몇 시이지? 지금 7시 26분이요 그래 이제 좀 슬슬 이제 좀 출출하기도 하네. 네. 먹으러 응? 갈까요? 맞아요. 고기 구울까요? 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이제 아니, 구울까요? 라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의견 통일이 되면 이제 움직이면 돼. 슬슬 이제 이런 데 나와서는 여자들이 알아서 음식 준비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 고구마랑 그 옥수수 구우려면은 고구마는 수술 뭐 토치 있어? 네 토치 있어요. 그래? 그럼 너 숯 해봤어? 해봐 그럼 이런 데 나와서 원래 여자가 한 번씩 해보는 거야. 그 가운데 뭐 번개탄 같은 거 뭐 막 불씨 뭐 막 불 붙이는 거 있을 텐데 이건 뭐 아니면은 그냥 원래 이렇게 숯에다 대고 그냥 불을 이렇게 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도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대꾸하지 말고. 서울대생이든 하버드생이든 시애틀 공고 출신에게 난통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명은 지휘자가 있어야 일이 돌아가. 다 같이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막 동선 겹치고 해서 안 돼. 아 그럼 형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너? 보성이는 일단 앉아 있어. 아,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저는 필요한 거 누가 필요한 거 있어. 예, 걱정하지 마. 이런데. 아, 여자 둘이 있는데 무슨 뭐 못 알아 그래. 남자만이라 우리 군대에서 많이 했잖아. 근데 보니까 엄마.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본인이 나서서 불 피우는 츤데레 광우다. 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거를 그 막 위에서 김치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한번 맛평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 와중에 혼자 김이 상공놀이하는 보성이다. 뭐가 있어? 짱이야? 야, 그럼 내가 한번 또 이것도 한번 맛 한번 볼게요. 맛만 봐. 와, 자 그 다음에 제가 깍두기 한번 맛만 보겠습니다. 맛만 본다면서 거의 한 끼 때우는 보성이다.
어, 마지막이야. 와우. 오케이. 김치는 진짜 최고네. 야, 김도 한번 맛만 봐야겠다, 이거. 야, 하나, 나 젓가락 한번 갖다 줄래? 야, 일단 찌개 어. 한번 간을 한번 봐봐. 이거 그 찌개 제가 한번 맛만 보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졸리? 봤을 때는 지인은 방송 제대로 배우고 이제 참 BJ가 되려면은 이제 누구랑 합방하고 좀 약간 엮여야 되는 줄 알아? 누구야? 갓성우. 이제 막 잘 되려는 BJ를 사지로 내모는 광우다. 아, 정말로 내가 봤을 때는 어. 이런 거 뭐 서울대 뭐 이런 거 다 부심 깨고 진짜 다 내려놓고 이제 아프리카 이제 BJ로서 이제 제대로 각오하려면 그것도 필요해. 야, 그치. 맞지, 그치. 어떻게 보면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못 내려놓을 수 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부터 방송이 참 쉽지 않잖아요. 아, 저희끼리 한 잔 먹을까요? 진짜로? 형은 뭐, 아, 예를 들자면은 네. 그냥 마음에 있는 소리 한마디 하는 거야. 네. 형은 지금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냐? 형은 해도 돼요. 해봐도. 난 형 인정해요. 아니야. 이건 모든 국민이 알아요. 아, 합법은 아닌데. 아, 형 합법이. 아, 형은 이제는 합법이에요. 형은 아니에요. 형은 윈드 아닙니다. 치코 형은 합법이에요. 저도 형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아, 치코 형은 합법이에요. 아, 여러분들, 왜냐면, 안 산 지 오래됐잖아, 여러분들. 지금. 근데 형, 행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난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요즘 누구 만나서 행복해졌어? 그만해, 이 X. 알았어. 이제 어차피 우리가 네. 차 안에서 자야 돼. 네. 어, 차박 의자 하니까, 아까 딱 보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해서? 또 먹고 오붓하게.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맥주에다가 뭐 이렇게 어 건어물 아까 우리 어 건어물 아까 좋다 어 아 뭐 여자 둘이가 안주 준비해 올 수 있잖아. 같이 좀 하면 안 돼요? 어? 아니 우리는 방송 어? 시애틀 공고식 부조리가 서울대생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래 좀 그렇게 해. 어 빨리 어 알아서 준비 잘 해와. 어? 야, 오빠는 환자라서 참는 거예요. 어? 아이씨 뭐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아이고 봐, 다리가 안 좋으시니까. 아이 뭐 무슨 알아서 좀 잘 해와. 아니 우리 어? 맥주니까. 아니 그래도 소주도 필요하긴 하지. 어? 아! 보니까 확 착하네. 아 저요? 응. 나쁜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방송 다시 보기만 돌려봐도 좀 따뜻하게 나쁘지 않은 기 걸려. 박광우 때문에 별의별 걸 다 경험하네. 최고의 경험인 것 같아요. 고급차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보성이다. 이게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너무 좋다. 말도 안 되는 추억인 것 같아. 아우 이 차박이 저 어떻게 보면 이건 여러분 억텐이 아니라. 이게 솔직히 호캉스 하는 것보다 난 더 좋아. 저도요.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저도 그래요. 형도 바쁘게 살잖아요. 저도 바쁘게 살고 넌 뭐 바쁘게 안 살고 여기도 바쁘게 안 살겠지만 정말로 서울대생에게 바쁘게 살라고 조언해주는 프로 BJ 연보성이다. 아니, 나는 이제 어차피 조만간 세장가 갈 거야. 세장가요? 또 결혼하실 거예요? 나는 아니, 결혼은 성대하게 해야지. 근데 저기 아파트 봤어? 미소지옥. 아! 기타규슈 미스테리 투어 고크라헨. 그래요? 굶었니? 아! 와, 얘 손가락 보소 씨! 왜? 당했다. 남자라서 당했다. 와. 만약에 입장 바꿔서 남자가 여자와 바꿔 이렇게 어? 딱 때려서 한 마디만 할게요. 저 파비 탈락했어요. 아니 넌 사형이야.
한 번의 경솔한 행동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수가 있다. 아니 솔직히 이것도 하은이가 하니까 괜찮은 거야. 왜? 만약에 저희가 뭐야? 얘가 했어봐. 응? 같이 나가. 같이 어? 나간다고요? 아니 전, 어? 전 바로 동부검찰청 갔어요. 그 문정훈 옆에 있잖아. 염코의 캠핑 내일도 있습니다. 맞죠 언니? 네. 지금? 네 보성아. 네. 요즘 분위기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오랜만이라 그런가 너무 뭔가 마요네즈 같다. 응? 아 진짜 너무 순해. 응? 영코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여자들이 집 한번 안 짜고 세상 참 좋아졌다. 아 염코도 있지만 아 얘도 너무 맨정신이야. 아니 염코의 제가 한이야 먹지 말고. 제가 깨도 되나요? 염코의 제가 말해. 누나 내가 누나 말할게. 누나 진주야. 진정한 주상 나 인정할게. 여자 뭐 진주예요. 진짜. 아니 뭐 제가 아, 어차피 감... 이렇게 셋이 먹으면 뭔 줄 알아? 광우 상사 회식이야. 응? 아 부장님. 야 나 왜 껴? 아 염이사 이거 왜? 이래? 어? 쥐도 새도 모르게 과무상사 이사로 올라가 있는 보성이다. 염무자에서 뭐 염, 염이사. 아, 아이. 염이사 이거 왜 이러나? 염이사. 네. 우리 좀 섭부장 좀 좀 잘 좀 지도 편달 좀 해주게. 어? 고맙습니다. 우리 미래 과무상사 직원들끼리. 똑똑똑 강남 사는 광우님 100개 살아있네. 염이사. 너 이거 공방하는 게 10세기야. 그래서 아무튼 뭐 불편하지 않을까. 어제는 여러분들 잠을 이제 남자는 이제 1층에서 다 이제 나눠서 자고 여자들이 이제 2층에서 잔다 그래서 자는데 어우 잘 때 너무 쿵쿵대더라. 뭐 어제 뭐 했어? 아니요. 어 근데 뭐 이렇게 막 좀 잠잘 때 많이 설치고 자나 뭐 하나 뭐 주기적으로 뭔가 반복되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로. 아침대바람부터 이상한 소리 시작하는 광우다. 저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은 진짜 바로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어, 아니 나는 다음에 꼭 우리 재윤이 데리고 올 거야. 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어? 광우의 진심을 주작 취급하는 보성이다. 그러면 안 돼요. 박재윤. 아, 박재윤이요? 네네네네. 왜 국물 한번 먹어보자. 와. 아, 진짜 어때? 말이 안 돼. 어? 아, 진짜. 아, 진짜? 야, 억텐이 아니야. 연기가 아니야. 어. 협찬 들어온 만순의 감자탕을 먹어보는데 와 아, 진짜로 이거는 와 뭐 와 진짜 맛있다. 아니 내가 만순의 감자탕님이 발동상품에 주신 와 쇼핑 만순의 감자탕 사고 아니 이게 진짜 이게 풍을 쏘셔서 자꾸 저희가 일부러 오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디 아니야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먹게끔 이거는 좀 큰 데에다가 진짜 이게 가야 돼. 진짜 맛있어요. 홈쇼핑이든 뭐든 이거는 아우 진짜 무조건 완판이야. 응? 와 저 그냥 이 세상 맛이 아니야. 어? 아 고기 마지막인데 내가 먹어도 돼? 어? 난 용납 못 하겠어. 아 진짜 이거 싸움 나요. 아니 형이 연장자니까 드세요. 보성아 미안해 한번 부탁 좀 할게. 나 어딘가에서인데 이렇게 먹는 거 같다 식사만 어 하나 더 있었네. 형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다행이다. 남자들이 먹을게. 이거는 진짜 만약에 뼈 하나 남아서 서로 먹으려고 주먹다짐까지도 되겠어. 진짜 와 아니 진짜 이거는 나도 원래 많이 안 먹잖아. 어? 아니 햇반 하나 더 돌려주면 안 돼? 와 어? 아, 그 정도로? 와 계속 들어가네 이게. 어? 아, 머리 갔어. 어? 왜 먹는데 욕을 해? 아 그렇게 맛있다? 밥도둑이래. 어? 밥도둑이라는 거 아니야. 밥이 어디 갔니? 중졸식 맛 표현은 다소 거칠지만 와닿는다. 대학교 진짜 MT 온 거 같은데 MT 때 그냥 막 원래 라면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해장하는데 이런 거 이렇게 시켜가지고 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와 서울대생이 추천하는 그치, 여러분들 맞지. 진짜 서울대생이 추천하는 그 맛. 이게 우리 같은 주당들은 여러분들 그거 있죠. 일어나서 해장 어설프게 하면은 하루가 재수가 없어. 어? 아니 근데 이거 먹으니까. 인정. 어우 그냥 뭐 바로 뭐 낮술부터 또 먹고 싶기도 하고 해장이 정말 바로 되네. 고구미 떡볶이 우리 감자탕을 만순의 뼈에 잠고 그 다음에 와 이거를 진짜 오븐에 구운 아기포 딱 이제 이렇게 해서
유니밴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차박을 한다. 이야. 내가 남자친구 센스 만점. 광우가 밀린 숙제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잠깐 또 여기 또 이제 주변 이제 해서 산책 좀 하면서 좀 소화 좀 시키자고. 아, 좋죠, 좋죠. 어, 좋죠. 있으니까. 와, 와, 저기 안개 이제 딱 뜬 거 봐라. 와, 산세가 여러분들 쫙 돼갖고, 너무 좋지. 와. 사람은 자연에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에이, 강남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한 번씩. 자연, 한 번씩. 와줘야지. 거구나. 이게 이제 그래야 이제 또 다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하고 이제 딱 이제 이런 건데. 와, 아, 너무 좋다. 안개 낀 소백산의 경치가 그야말로 그림이다. 하늘을 한번 가보고 싶다. 노래는 뭐냐, 안 가요? 옆에서 뭐 아까 노래가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와, 하늘 이러면서 와, 하늘을 가보고 싶다고 이러는데, 비슷한데. 왜 이래? 이거에 취한 거네. 아니, 나 그거다.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그만큼 장관이라는 중졸식 표현이다. 뭐 무슨, 뭐 생과 사드립을 치네. 바다에 뭐가 있을지 그랬어. 어? 얘가 너 그냥 말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바다에 상어도 살고 고래도 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양에서 지금 여기 남한강이고 했는데 왜 갑자기 바다 얘기가 왜 나와? 진짜 보성이 그래도 오늘 여기 이제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어때? 너무 소감이. 뭔가 요즘 솔직히 방송만 하면서 살았는데 복귀하고 너무 힐링하고 가는 기분이 들어요. 진짜 또 열심히 재충전해서 또 달릴 것 같아요. 나는 무엇보다도 딱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 뭐야? 요즘 좀 아프리카판이 어지럽고 좀 약간 그러잖아. 근데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좀 미안하더라 여러분들.